명상과 음악, 무용, 뮤지컬 등 다양한 분야의 불교 문화와 예술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도심 축제 한마당, 불교 문화대전이 막을 올렸습니다. 특히 명상과 불교 예술을 접목한 공연에다 청춘 토크 콘서트와 청소년 보컬 댄스 경연 대회 등 젊은 세대를 겨냥한 프로그램들이 주목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이될순 기자입니다. 청년들의 비보잉 댄스에 맞춰 무대 밖 시민들이 흥겹게 춤을 춥니다. 쌓인 스트레스를 한꺼번에 날려보내듯 장단에 맞춰 신명나는 춤사위를 선보입니다. 발로 리듬을 타는가 하면 무대를 눈에 담느라 한껏 집중한 모습도 시선을 끕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흥겨운 마당에 어메이징을 외치며 우렁찬 함성으로 보답했습니다. Yes, it's a very beautiful atmosphere. How the religion is mixed with a concert and people that dancing and singing, it's very beautiful. It's really incredible. It's not possible in Italy, something like this. So we are very impressed and we are very glad to be here tonight. 음악과 미술, 문학과 환경 등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는 불교 문화축제 한마당. 2023 불교 문화대전의 막이 올랐습니다. 불자들에게는 불교 문화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들에게는 생활 속의 불교 문화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기획된 불교 문화대전이 어느덧 4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올해 축제에는 이른바 MZ세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준비됐습니다. 청소년 보컬 댄스 경연 대회가 오는 22일 강남 봉은사에서 열리고 명상을 주제로 한 체험과 공연이 조계사에서 오늘부터 나흘간 진행됩니다. 서울 홍대와 종로, 춘천 강원대학교와 대구 경북대학교 등에서 토크 콘서트가 열려 젊은 세대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사합니다. 우리 4월 비보이, 4월 합창단 끝까지 응원 많이 해주시고 오늘 제4회 불교 문화 대전이 K 불교 문화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큰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화와 조각, 공예 등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불교 미술 대전도 다음 달 2일까지 시민들과 함께합니다. 이외에도 경주와 창원, 해남과 광주 등 전국 주요 사찰에서 가을 산사음악회가 열립니다. 다양한 불교 예술이 어우러진 불교계의 대표 축제인 만큼 해를 거듭할수록 위상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불교 문화의 보존과 전승에 앞서고 계신 불교 예술인 여러분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불교 문화대전은 MZ세대부터 노령층, 종교와 국적을 뛰어넘는 명실상부한 불교 대표 축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대순입니다.